쏙쏙 집어주는 쪽지게 간다 한가연입니다. 쏙쏙 오늘은 김호의 남자의 부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소절 보내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목도 남자의 부탁이잖아요. 그래서 리듬감이 있으면서 노래도 남자답게 박력있게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느낌도 있어야 되겠죠. 자,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방을 쉬고 들어가네요. 자, 쿵! 돌아서서 그러죠. 제가 그냥 뭐 그냥 돌아서서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조금 남자답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건방진 약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서서 요새에서 음을 잡아서 쭉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방을 쉬네요. 쿵! 눈물 감추며 그죠? 눈물을 좀 강조해 주실까요? 눈물 감추며 이런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네, 떠나가는 당신의 모습이네요. 그래서 쿵! 떠나가는 당신의 모습. 자, 제가 어디를 제일 강조했나요? 당이죠. 당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떠나가는 그런 느낌인데 당에서 그 당신의 모습 생각해 보시면서 좀 감정을 도주면서 강조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쿵! 떠나가는 당신의 모습.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여기 당을 당 해버리면 안 되고요. 이 당인데 다 암으로 해주세요. 탕! 이런 느낌으로 여기만 좀 이런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헤이! 바라보는. 자, 바라보는 이건 한 박자 반이죠. 그래서 너무 노래를 느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내 가슴엔 바라보는. 여기다가 꾸며져 있는 음이 다르기 때문에 오를 하나 놓으시면 되겠죠. 보는 이런 느낌. 쿵! 내 가슴엔. 남자의 가슴이잖아요. 그래서 내 가슴엔 이런 느낌으로 얜도 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을 잡아서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냥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피눈물을 강조를 해주세요. 이 피 발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마셔서 뱉을 때 피 발음을 피! 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힘이 없으면 그냥 피!로 되겠죠. 그래서 입술 터치를 피! 진하게. 쿵! 피눈물이 흘러내린다.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서 흘러 반신표가 있어요. 여기서는 숨을 쉬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느낌을 끊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쿵! 피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러죠. 그래서 로에서 쭉 안 빼고 제가 잡아줬죠. 자, 이런 느낌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쿵! 우리의 사랑 여기까지가. 이 두 부분은 비슷한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사말대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쿵! 여기까지가. 여기가 약간 던져주고 가 던져주고 가에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하세요. 자, 이번에는 클라이맥스네요. 여기가 끝인가요? 자, 여기에서도
뭐 호흡이 기신 분들은 여기서 끝까지 하셔도 됩니다. 저도 뭐한 호흡으로 합니다만은 호흡이 짧으신 분들은 여기서 쉬어가세요. 여기다 잡아주세요. 잡아서 잡아준 다음에 끝. 여기서 동시 호흡으로 끝인가요? 이런 느낌. 여기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잡다 보면은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잡아주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가장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여기 표현을 좀 감정도 충분히 넣어주시면서 호흡을 마셔서 뱉으면서 소리를 풍부하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또 많이 넘네요. 그다음에 세 박자예요. 자, 여기는 한 박자 쉼표가 있죠?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브레이크를 급브레이크. 자, 여기서 세 박. 세 박인데 음을 잡아서 세 박을 빼주세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 반박. 반박은 찍어서 올릴 때죠. 하늘이시여. 자, 마디가 바뀌어서 한 박, 그리고 쉼표 반, 쉼표는 강하게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이 강함을 밖으로 멀리 던져주면서 소리를 내세요. 누구를 부르듯이. 하늘이시여. 여기는 잡아주고. 그러면 되겠죠. 하늘, 을을 하나 넣어주세요. 하늘이시여로. 소리 나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굿! 우리 사랑 돌려줄 수 없나요? 자, 여기서 한 호흡으로 하는데 우리 사랑 여기에서 돌려줄 수 없는 여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힘을 한번 쿠션 한번 주셔야 돼요. 힘을 한번 주라는 소리죠. 그래야 강이 나오겠죠. 굿! 우리 사랑 돌려줄 수 없나요? 우리 사랑 돌려줄 수 없나요? 조금 이렇게 마음속으로 사정을 해야죠. 돌려주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자, 다음에 한 박자 반에 헤이 사랑을 잃어버린. 자, 이제는 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말하듯이 가사 말대로 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느낌으로. 어리석은 남자의 여기는 잡아줘야 되겠죠. 음이 높고 빼니까 어리석은 남자의. 자, 이번에는 벌써 마지막이네요. 자, 헤이 남자의 부탁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 호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의 부, 여기에서 조금 부하고 느낌을 좀 끌어주세요. 부탁입니다. 여기는 던지듯이 하시고요. 여기서 호흡이 짧으신 분들은 쉬어도 되겠습니다. 네. 잘 배우셨나요? 네. 노래 잘 따라 부르셨죠? 네. 따라 부르기 전에 중간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이면서 1대1 노래 전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노래를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잘하는 비법, 그게 발성법이잖아요. 그래서 호흡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리 통도를 뻥 뚫어드리면서 제가 노래 잘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 많이 주세요. 자, 그리고 한가하니가 USB 100곡, 100곡을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자, 이걸 첫 번째로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종합편입니다. 종합편은 요즘에 미스 미스터 트롯, 뭐 현역 가왕 오디션 프로가 많잖아요. 그 프로에서 나왔던 노래들, 트로트, 정통 트로트, 세미 트로트, 발라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종합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카페 노래입니다. 분위기 있는 노래들로만 몇 가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요 한가은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문의 전화는 주문 주세요.
오늘 배운 노래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함께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셨나요? 네. 구독, 좋아요, 썩썩.